할렐루야 젊은이 여러분, 네, 오늘은 목요일 수련의 넷째 날입니다. 네, 조금은 지칠 수도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친다라는 생각보다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주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 섞인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 속으로 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속에 참 자유가 있길 매일 똑같아 여겨지는 너의 삶에 찾아오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올라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11장으로 들어오면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정점을 향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통독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포함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임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알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가 올 때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새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즉 나귀를 데려오라는 말에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한 요구, 나귀를 달라 하는 이 요구에 주께서 쓰신다라는 이 말에 나귀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주인처럼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적어도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 전에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주변에 서 있던 사람, 나귀 주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나귀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값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겉옷은 이불이며 또 외출복이었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 말은 곧 겉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크다라는 것인데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나귀를 가지고 온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 나귀에 안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대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길 위에 내려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친구나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내려놓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길에 먼지가 많고 돌도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드린 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옮겨 행했던 모습이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고자 할때 무엇보다 먼저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모범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담대함,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그런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늘 대립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중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혈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아직도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본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왕이 오신다. 이제 우리를 압제했던 로마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이 대립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짧은 승리의 찬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승리를 이해하는 것이 달랐지만, 대중들이 생각했던 패배의 주체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패배의 주체와는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기에 그들의 찬미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대중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똑같이 승리를 찬양하고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달랐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홀로 계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마저 정치적인 개념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승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저들의 찬양하는 승리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던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가 됩시다. 말씀 붙잡는 제자가 됩시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오늘은 수련의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어떤 하루의 시작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나의 삶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기억나고 편한 시간에 영상을 틀고 책자를 펼쳐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본문 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언약을 이루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며 말씀과 더욱 가까워져 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뜻을 알아 예수님이 향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말씀 붙잡는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결단하며 수련의 넷째 날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